오늘의 주력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. 오늘은 이델리온 서용원 전문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? 네, 오늘 제가 주력 종목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 첫 번째 나스미디어, 그리고 두 번째는 호텔신라, 세 번째는 롯데지주, 마지막으로 서진시스템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이 중에서 특별히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은 어떻게 보실까요? 네,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는 나스미디어를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나스미디어는 9월 21일자로 제가 주력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해드렸고, 주가 대비 지금 현재 12.8%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여전히 좀 접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최근 또 업데이트된 내용들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일단은 KT 계열사의 광고를 제작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하지만 뭐 TV 광고가 아닌 그 외에 인터넷 광고라든가 옥외 광고를 제작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최근 모바일과 OTT 사용 증가로 인해서 인터넷 광고에 대한 광고 단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이 나스미디어에 있어서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은 최근 넷플릭스가 가입자 감소로 인해서 저가형 광고 요금제를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.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가 영상을 넷플릭스에서 볼 때 광고단이 좀 붙어나갈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. 그것을 우선 13개국에 우선 출시를 한다라고 했는데 한국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OTT 시장에서도 광고단이 좀 붙어간다라면 나스미디어는 판로 자체가 넓어지면서 좀 긍정적인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넷플릭스가 시작을 한다라면 본격적으로 23년부터는 OTT 광고 시장 자체가 차이가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최근 그로 인해서 기관성 수급들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. 사실 지수가 약세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나스미디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시 전고점 자리 돌파 자리를 노려보시면서 좀 공략해 보실 수 있는 자리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호텔신라를 좀 볼 수 있을 텐데요.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면세점 사업과 호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일본이 10월 11일부터 하루 입자 5만 명 상한선을 폐지함으로써 무비자 개인 여행이 허용된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특히나 한국에서 일본으로 여행객들의 수요가 굉장히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현재 역사적으로 엔전 현상이 좀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여행으로서의 좀 유리한 점이 좀 부각되면서 여행객이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. 사후 면세점에서 내국세 환급하는 대형사인 글로벌 텍스프리가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만큼 면세점 이용객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최근 수급에서 전일은 좀 기간성 매도가 있었습니다만 지속적인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현재 접근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점에서 나스미디어와 호텔신라 오늘 두 종목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